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오늘은 기사가 돌아서 떴는데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전 조국 지킴이 공지영 욕먹으며 감쌌는데 배신감. 이런 얘기입니다. 부제목 보니까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과오 드러났을 때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설전벌린 진중권의 미안. 이런 부제목인데 대충 눈치채셨죠? 조국에 대한 겁니다. 이제 뒤늦게 느끼는 모양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과거 조국을 공개 지지했던 공지원 작가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에세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해서 86세대에 대한 절절한 반성을 전했다. 공 작가는 23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며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곧 털어놨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 작가는 책에서도 SNS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한때 지킴이를 자임했던 유명 인사를 거론한 바 있다. 공 작가는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건 과 관련해 자신과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진중권 교수에게는 미안해 죽겠다 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공지영의 2019년 8월 SNS 글도 캡처해놨네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상황이 꼬이고 100가지가 충돌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좋겠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2019년 8월에 올린 SNS 글이었고요. 기사는 이어집니다. 공 작가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SNS 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그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 괴벨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작가 1276명이 모인 조국 지지 검찰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일원으로 성명도 발표했다. 또 당시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찬성한 정의당의 탈당 의사를 밝힌 진중권 교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논쟁을 벌였다. 그는 2018년 소설 해리를 발표했을 당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진보의 탈을 쓴 사기꾼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 작가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우리 86세대는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화근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는 아예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종편에 출연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나를 세웠던 내가 얼마나 편향된 사고로 이 모던한 세상을 재단하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돌아보게 됐다고 고백했다. 공 작가는 요즘은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고 예전 같으면 박근혜 키즈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준석도 옳은 말을 하니 예뻐 보인다고 농담처럼 얘기한다며 웃었다. 다만 이념의 전향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보수로 간 것은 아니다며 단 우리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20세기에 진작 끝냈어야 했던 이념 잔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며 86운동권이 국회의원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도 여전히 낡고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80년대식 구호를 외치는 이데올로기적 동지들과 결별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국민일보 권남영 기자가 기사를 쓴 건데요. 공지영 이제 조금 철이 났나? 그런데 그러면 멍청한 겁니까? 아니면 좀 시가 거시기한 겁니까? 63년 1월생이에요. 그럼 60대에 들어섰는데 60대에 들어서서 이제 조국을 알았다고? 이제 하기야 뭐야 지금도 60, 70이 돼서도 조국을 모르는 놈들이 많으니까 놈들만 욕하면 뭐하겠습니다. 놈에는 남녀 다 들어갑니다.
아이고, 공지영 참, 이 양반 인생도 참 거시기한데, 저도 뭐, 재혼한 입장에서 이혼한 사람 비판하기는 하지만, 이혼 세번 했어요. 저는 한번 했고.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이 문단에서도, 아니, 뭐, 정치적인 비판 이런 건 뭐, 여러분 뭐, 아셔서 알지만, 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뭐, 개별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되도 않은, 좀, 차가운이, 저, 김어준 같은 소리 해댄 거, 뭐, 여기서 얘기 안 하는데, 문단의 평가가요. 그동안 공지영의 소설이나 에세이에 대해서 문장력이 취약하고 글이 세속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부정적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성 문학을 묻다죠. 그러니까 문학 수첩 특집으로 그거 한 거에 여기서도 보면 공지영 작품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저 간파했는데요. 운동권 경력을 팔자로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면에 깔려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글에 절절히 그냥 운동권을 칭찬하고 그냥 뭐 이런 저 보수우파를 독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려는 그 작품에 절절히 녹아있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요. 그리고 공지영은 조숙한 여자 아이 수준의 인식에 머무르는 여성 작가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정문순을 비롯한 이런 평론가들이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조숙한 여자 아이 수준이다. 그러니까 나이 60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조숙한 여자 아이가 어린애 수준이다 이거예요. 어린애인데 어린애 수준이면 오히려 순수하다고 볼수 있죠. 근데 조숙한 어린애야. 순수하지도 않고 그 애늙은이 걷고 그러면서 지가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마구 저 이상한 쪽으로 경도돼가지고 조국 같은 애들 그냥 조국 문재인 빨아재끼고 이랬던 거 이제 60이 갓 넘어서 이제 저 깨닫네요. 조국 응원한 게 잘못했다고 이제 60평생 잘못 살고. 아이 그래. 아이 박수 쳐요. 60 넘어서 63년생이니까 만 60이잖아요. 그래. 60 하나구나. 만 60 하나구나. 60 하나 돼서. 그런데 이 양반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뭐 정치적인 논란 말고도 표절 논란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왜? 뭐 하여튼 뭐 넘어가자. 우리 하여튼 이 공지영마저 조국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꼈다. 욕먹으면서 감쌌는데 배신감을 느꼈다. 그런데 60 하나인데 아직까지 또 철은 덜 들어서 이준석은 또 칭찬하네. 그러니까 덜 들은 거야. 70대면 이제 이준석도 이제 보일 거예요. 60까지는 이제 조국이 제대로 보였는데 아직 이준석은 간파를 못했거든. 근데 70대면 보이겠지 뭐. 참 인생 편하게 삽니다. 그려. 아유. 그래도 그 용기가 가상하네요. 왜냐면 뒤늦게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민낯을 알고 자기가 몰랐다. 민낯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수로 간 것은 아니래요. 아이 좋아. 진보. 진보가 근데 주사파 진보 이저 지금 민주사파 등 그다음에 이재명 같은 추종자들은 진보가 아니잖아. 그지? 양아치 범죄꾼들 아니면 주사파들이잖아. 그지? 그거는 진보가 아니지. 아 진보로 가라니까. 진보 좋아요. 미국에도 진보 있고 전 세계에 진보 다 있잖아. 그런 진보. 진짜 약자를 위하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도 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총기 휴대 반대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진보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식물인간으로 사느니 자기가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달라, 가족들이. 이게 말하자면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이거 호수 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싸우든지, 뭐 사형제도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진보예요. 근데 미국의 진보가 어디서 적국을 찬양해. 거기서 어디 저 김정은을 찬양하고, 거기서 어디 IS를 찬양하고, 거기서 알카에다를 찬양하는 진보가 어딨냐? 그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 있어? 민주당이 진보야. 미국의 민주당이. 거기서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니네들 진보는 진보가 아니야. 양아치, 주사파지. 그거 이제 60대에 느꼈다는 건데. 지금도 보세요, 조국이. 아니, 뭐, 한동훈 딸은 압수수색 안 하냐? 내 딸만 조사하냐? 이러고 나섭니다. 오늘 이때도. 한동훈 딸이 니네 딸처럼 위조를 했냐? 뭐를 했냐? 팩을 위조했냐? 표창장을 위조했냐? 한동훈 딸이. 그냥 딸이면 다, 자기도 법무부 장관하고,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했는데, 조민희도 법무부 장관 딸이었고, 한동훈 딸도 법무부 장관 딸이었는데, 자기 딸만큼 조사해야 된대. 나 미치겠다. 저런 놈이 어떻게 진짜 서울대 교수라냐. 아유, 진짜. 이 서울대 학생들이 불쌍해요. 저놈한테, 형법을 배운 놈들이. 그런 놈들이, 판검사가 됐으니 오죽해요? 최강욱이 지도교수가 조국 아니야? 그런 놈들한테 배운 그런 놈이니까, 오죽해? 이런 나라가 된게 근본이 이 근본이 이제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이 근본을 바로씩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586에 대한 근본 그 자산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518에 대한 자산. 518도 유공자 명단 까라.
그리고 근본을 따져야 돼. 제주 4.3의 근본 따지고 얘네가 울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세월호의 근본 따지고 얘네도 울고 먹는 거.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따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들은 그냥.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 김구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돼요. 김구 무조건 영웅으로 취급하면 안 돼. 김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젊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김일성한테 어떻게 속았는지. 얘네들 울고 먹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 김구 공도 있지. 아, 과도 따져야지. 왜 김구는 과를 못 따지게? DJ는 왜 과를 못 따지게? 그러면서 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왜 과만 가지고 따져, 이놈들아. 그럼 거기도 DJ, 김구 다 과를 따져야지. 문재인은 거기 뭐지? 따질 것도 없이 다 그냥 양아치만. 에? 이게 근본을, 그래야 이 제2의 공지영이 이거 안 나와요. 이제 61살에 이거 그동안에 얼마나 좌파들을 세뇌시켰어, 공지영이. 책으로, 에? 말로, SNS로, 작품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난도질을 쳐놓고. 61살에 이제 조국을, 그러면서도 이준석은 아직 감싸고, 아이고, 뚜껑이 벗겨지려고 그런다. 뚜껑이 열려요. 아이고, 하여튼 늦었지만 61살에 좀 정신 돌아온 거 축하합니다. 71살에 또 기대할게요. 또 저 한 발짝 더 나가겠지. 참 인생 편하게 사십니다, 그래요. 아이, 좋아요, 좋아. 아, 박수 친다니까. 5번만 쳐, 아유. 3번, 4번은 못 쳐. 이제 배신감 느꼈다고. 아이고, 진짜. 그래도 좀 낫다. 이제라도 배신감 느끼네. 에휴, 징글징글한 인간들이야.